오케이. 박청룡이 C의 11이네요. 오케이. 클래스 쿼드 과제 잘 봤고요. 뭐 배웠어요? C의 11에서는 과일. 어? 과일. 오케이. 뭔지 묻고 답하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그게 다 과일들인 모양이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What's this?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알아봅시다. Wha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곧... 네? 이게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이거?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점 찍고 S하면 다 뭐의 줄임말 아니었어요? 어? 어? is.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요? What is this? 라고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Okay. This의 뜻은 what? 아, 그래? 그럼 what은? What이 무엇? This는 이것. 자, this는 가까이 있는 한 개를 this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뜻이 뭐니까. 뜻이 뭐예요? 이것.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자,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가까이 있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은 우리말로 뭐라 그러겠어요? 들. 이거 들이라 그럴 거고, 영어로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these입니다, these. these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 이것. This. 이것들 these. 그럼 가까이 있는 물건 한 개를 가리키는 말이 있으면 멀리 있는 물건 하나를 가리키는 것도 있겠네요.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것 이러겠죠. 저것은 영어로 that. That. 디스.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라고요. 네. 저거 that. 이거 디스. 응? 아. 저거 뭐야 that. 이거 뭐야 디스. 됐습니까? 네.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이것이고 영어론 this고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이것들이고 영어로 these.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that. 그러면 뭐도 있겠다. 저것들도 있겠네요. 저것들 이러면 어디 있는, 가까이 있는 느낌이에요? 멀리 있는 느낌이에요? 멀리. 네, 멀리 있는 두 개 이상은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Those. 저것들. Those. These. This. That. Those. 뭘 자꾸 쳐다봐요. 그런 느낌이라고요. 오케이. 자, This는 안만 길어봤자 한 개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That도 한 개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유는 it의 뜻이 뭐예요? it의 뜻 또 가르쳐줘야 돼요? 그건이란 뜻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고요. 그 다음에 those하고 these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것들. 영어로 뭐냐고요? They.
6학년이 데이를 모르면 어떡하냐. 데이 그것들. 오케이. That하고 this는 공통점이 몇 개다? 한 개. 한 개다. 다만 멀리 있는 느낌일 땐? 멀리 있는 느낌일 땐? That. 저것 이러자 저거 뭘 자꾸 쳐다봐 이런 느낌이라고 that. 오케이. That은 멀리 있는 거 한 개다. 안만 길어봤자? It. This는 어디 있는 몇 개다? 가까이 있는 한 개. 가까이 있는 한 개다. 안만 길어봤자? It. It이다. 그것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어 이거 참 이거 뭐야 이거. Is. 뭔데 그래? 비동사. 비동사. Is랑 같이 쓰는 건 they야, it이야. 어? It is 맞아? 네. They is 맞아? 네. 맞고 네? 뭐가 맞아? 네.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알잖아. 이것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왜 what are this 안 하냐? What is this 안 하냐? This는 it이니까. 네. Is it 해야지. Are it 하지 않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Is. Is니까. 그래서 What is this에서 가까이 있는 물건 한 해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지. 아 복잡해? 어, this, these, that, those. 복습할 게 들어. 오케이. This는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한 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이거는 그것이라며. 그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그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it? 써놨잖아. 그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it? What is it? 이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다 있네. 이것은 what?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this? What is this? 그러면 저것은 무엇이니 멀리 있는 거 한 개가 뭔지 묻고 싶으면 저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What is them?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이건 뭐니? What is this? 오케이. 그것은 뭐니? What is it? 오케이. 그것은 영어로 뭐라고요? It.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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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저것은? Them. That. Them. Them이 아니고요. 발음이 안 돼.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이 영어로 뭐였어? It. 그럼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이거. What is it? 오케이.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This. 저것은 무엇이니? Damn. 이건 아니고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Okay, that 어디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Okay, this 어디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It 몇 개? 한 개. 그래서 얘들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물어봤더니 It's a banana. It's a banana. It's 뭐의 줄임말이야? It is. 오케이. It의 뜻은 뭐야? 여기 다 있지 않나요?
지금 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방금 전에 이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뜻이 뭐였어?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이에요? 아. This의 뜻이 뭔데? 아. This의 뜻이 뭐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뜻이잖아. This의 뜻이 뭐였어요? 이것. 그래서 What is this가 무슨 뜻이었어요? 왓의 뜻이 뭐예요? 네, 나 화장실. 왓. 예, 무슨 동사? 비동사.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인데 묻는 말이니까 이니, 있니. 인데 여기서 어울리는 거는 이니야, 있니야. 이니. 그래서 what is의 뜻이 이것은 무엇이니? 무엇이니? This. 이거. This는 안 만들어봤자. It.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뭐 있어? It. This 대신에 this 너무 기니까 더 짧은 it 썼고요. Okay. 예, 무슨 동사? 비동사. 오케이,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이다. 오케이. 어 바나나의 뜻은? 어 바나나의 뜻은? 하나의 바나나. 오케이, 영어하고 우리말의 다른 점. 영어에서 셀 수 있는데 한 개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어를 써야 합니다. 예.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이야. 오케이. Okay. 자, 아까 전에 앞에서 What is this?라고 물었으니까 지금 바나나가 몇 개 있었던 거야? 오케이. 어디? 가까이 있었어? 멀리 있었어? 가까이. 가까이에 바나나 한 개 있는데 걔가 바나나를 뭔지 몰라서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어? What? 에? What's this? What is this?라고 물어봤어. 오케이, this는 뭐하고 똑같다고, it하고 똑같다고. 여기에 is it 하니까 묻는 말 됐고, is it을 대답하는 말로 바꾸면 뭐야? is it하고 what is it하고 물어봤잖아. 위에 what is it, is it 했으니까 물음표였고, is it을 뭐로 바꿔놓으면? it is. it is로 바꿔놓으면 대답하는 말이 되겠네. 하나의 바나나는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이거 중에서,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뭐에 대한 대답이야. 하나의 바나나는 무엇? 오케이, 무엇? 이란 질문과 바나나 라는 대답은 서로 어울립니까? 무엇? 바나나 서로 어울려? 안 어울려? 오케이, 그래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무슨 씨라고 한다? 이름씨 라고 한다. 됐습니까?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 물건의 이름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나가 몇 개 있었으니까 한 개. 그래서 it is banana 라고 하면 영어 표현에서 틀린 게 된다. 예. 됐습니까?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밝혀줘야 된다. 하나란 뜻의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가 it is의 줄임말이고 it is a banana 였으니까 어 바나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at is this? What is this? Is i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얘 뜻이 뭔데? 이세 뜻이 뭐예요?
그것이란 뜻이고 어떤 물건이나 사람 하나가 있을 때 쓰는 말이다.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건데. 네. 그런데 그 바나나가 멀리 있었어. 한 개 있는 건 맞는데 멀리에 있었어. 가까이에 있었어. 가까이.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그럴 때는 this.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던 거다. What is it? What is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it is라고 대답하는데 그 물건이 가까이에 한 개 있었으니까 그것이란 뜻의 it 대신에 이것이란 뜻의 this를 쓴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What's this? What's this? 오케이. 멀리 있어. 멀리 있는 게 한 개야. 그러면 저것은 무엇이니 하겠네? 저것은 무엇이니는 뭐죠? 저것은 무엇이니는 뭐죠? 뭐라 했지 이거? 저것은 무엇이니? What's that? 저것? That. 이것? This. 공통점은 둘 다 몇 개다? 한 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What is it? What is that? What is this? 그랬더니?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오케이. 그래서 it is a pineapple. a pineapple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디 무엇 무엇 바나나 아 무엇 파인애플 어울리죠? 네. 그러니까 파인애플은 무슨 씨야? 이름 씨.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at is? What is? Is? It? It 했는데 파인애플이야. 멀리에 있었어, 가까이에 있었어. 가까이에 있었어.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 This.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What is this? Okay.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그랬더니 It's a kiwi. It's a kiwi. It's a kiwi. 오케이. 그 만약에 그게 만약에 딸기면 뭐라 그래? It's a strawberry. It's a strawberry. 만약에 그게 다 나왔네. 그게 배면 뭐라 그래? It's a pear. It's a pear 하면 되겠네. 오케이. Pear. 오세요. 수고했어요.